클래식 피지크 탑10 그 첫 번째 10위에는 파비안 마이아를 예상합니다. 파비안 마이아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유러피안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따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미 대륙의 보디빌딩 팬들과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들에게도 익숙치 않았던 파비안 마이아는 이후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들면서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들과 북미 대륙 보디빌딩 팬들에게 각인시킬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놀드 클래식 역시 굉장히 두터운 라인업이었고 그곳에서 6위를 한 것은 굉장한 일이지만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선수층이 더욱더 두꺼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유럽 무대에 있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북미 대륙에 있는 프로쇼들을 많이 뛰어야 하지만 북미 대륙의 IFBB 프로 저지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시야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러피안 프로 때보다 아놀드 클래식에서 더욱더 볼륨감 있는 모습과 클래식한 라인을 강조했던 파비안 마이아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보다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도 될 좋은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8위를 했던 디바인 윌슨을 9위로 예상합니다. 보디빌더가 지녀야 되는 두께감과 사이즈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장신의 긴 팔과 다리에서 나오는 클래식한 라인이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특히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근육의 사이즈나 다이어트 상태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5월에 열렸던 배틀필드 프로에서도 우승을 한 디바인 윌슨은 작년보다 더욱더 커진 볼륨감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보디빌딩의 기본인 사이즈와 볼륨, 컨디셔닝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선수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클래식한 느낌이 탑6 컨텐더와 경쟁하였을 때도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클래식 피지크 역시 보디빌딩에 기반한 것, 8위까지의 선수들 중에 그 어느 선수 하나 컨디셔닝을 놓친 선수가 있다면 디바인 윌슨이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뉴욕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낸 내니 요난입니다. 물론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서는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7위를 기록합니다. 올해 가정사로 인해서 컨디션이 기복을 보였던 내니 요난이지만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본인의 베스트를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피아 2주 전인 아놀드 클래식에선 제가 앞서 10위라고 예상을 했던 파비안 마이아에게 밀려 7위를 기록한 내니 요난이지만 시행착오를 완전히 수정하고 본인의 원래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설 수 있다면 충분히 7위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브라이언 존스를 7위로 예상한 것은 아놀드 클래식을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브라이언 존스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탑5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근육을 조금 더 채워넣고 대퇴사두근육의 분리도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완성도를 갖추어 나간다면 충분히 크리스 범스테드를 위협할 만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브라이언 존스는 작년보다 더욱더 볼륨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는 순간 컨디셔닝적인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 쉐입적으로도 타선수를 압도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점을 채워넣었을 때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선수입니다. 6위에는 아놀드 클래식에서 저 특호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커리지 어프리아 선수입니다.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 중 다소 단신에 속하는 선수로 완성도와 심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선 매번 2% 부족한 컨디셔닝을 완벽하게 잡아낸 모습으로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쉐입만으로 승부를 보는 선수가 아닌 근육의 볼륨감과 컨디셔닝까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모습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같은 단신인 테렌스 러핀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두상이 큰 편이고 어깨 프레임 자체가 넓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한계점이 존재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알렉스 캄보네로입니다. 알렉스 캄보네로는 2주 전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테레스 러핀에게 밀리면서 2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쉐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212 보디빌더 출신으로 볼륨감과 컨디셔닝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4위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5위라고 예상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렉스는 이미 포텐셜을 모두 채운 전천후 완벽한 클래식 피지크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인즉 현재의 위치에서 더 높은 순위를 받기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란 뜻인데요. 그만큼 탑 레벨의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이 보디빌딩적으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클래식한 라인 역시 굉장히 우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컨디셔닝을 놓치는 법이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는 알렉스 캄보네로이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하는 한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타임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리온을 4위로 예상하였습니다. 브리온은 79년생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훌륭한 쉐입을 유지하고 있는 클래식 피지크 탑 랭커입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알렉스 캄보네로처럼 보디빌딩 면에서 보았을 때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보디빌더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브리온 앤슬리가 3위를 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혹자는 그가 우승을 했던 2017년과 2018년 때보다 현재의 모습이 조금 더 둔탁해 보인다는 의견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크리스 범스테드의 대항마로
브리온 앤슬리보다 테렌스 러핀을 더 많이 이야기할 정도로 브리온 앤슬리의 입지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그가 212 보디빌딩으로 전향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브리온 앤슬리 커리어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3위를 기록했던 로건 프랭클린을 그야말로 압도하였습니다. 텍사스 프로가 시작하기 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선수는 로건 프랭클린 단 한 명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탑2의 자리에서 로건 프랭클린과 로버트 팀스가 경쟁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로버트 팀스는 그야말로 로건 프랭클린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건 프랭클린의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을 막아냈습니다. 2016년 클래식 피지크가 생겼을 때부터 활약을 했던 로버트 팀스이지만 매번 아쉬운 컨디셔닝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2년이란 긴 공백기를 깨고 나타난 로버트 팀스는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182cm란 장신의 키에 완벽한 비율과 함께 가져온 근육의 볼륨감과 컨디셔닝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로버트 팀스가 당장의 크리스 범스테드나 테렌스 러핀을 위협할 만한 인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하체의 사이즈와 전체적인 근육의 사이즈가 향상되었을 때 로버트 팀스는 크리스 범스테드를 충분히 위협할 만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하고 2021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테렌스 러핀입니다. 단신의 키이지만 엄청난 비율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넓은 어깨 프레임과 짧은 코어, 가는 허리, 엑스테이퍼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육의 사이즈가 부족하다는 평이 무색해질 정도로 매년 사이즈를 증량해 나가면서도 클래식한 라인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테렌스 러핀입니다. 테렌스는 전면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쉐입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지만 특히 후면에서는 보디빌딩적으로도 완벽하면서 엑스테이퍼 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지닌 선수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테렌스 러핀의 백더블 바이셉스 칭찬이 무색해질 정도로 크리스 범스테드의 백더블 바이셉스 최근 영상은 보디빌딩 팬들을 경악해 하였습니다. 약점 부위를 단순히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백더블 바이셉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크리스 범스테드는 자타공인 부정할 수 없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피지크 탑10 순위를 예상해 본 트포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보는 페이퍼뷰 시스템으로 올림피아를 생중계할 순 없지만 올림피아 중계 해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